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땅 위에 가득하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일들, 친구와 싸운 일들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설교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세상의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더 이상 고생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오늘 이학스터를 마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려고 했다. 엄마는 평소에 유튜브에 안 좋은 내용이 많다고 해서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옛날에 게임 영상을 몰래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생각나서 유튜브를 보지 않고 그냥 껐다. 그랬더니 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이런 마음을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혹을 이기고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조용히 해보세요. 자, 조용히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2011년 새해도 시작되었으니 우리 반에도 새로운 반장을 뽑아볼 거예요. 스스로 지원해도 좋고 우리 반에서 이 친구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친구를 추천해도 좋아요. 자, 시작해볼게요. 선생님, 저요.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여기서 제일 똑똑한 것도 저고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것도 저예요. 저 전교 1등 맨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얘들아, 반장을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해야지. 너네처럼 웬일이야.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전혀. 뭐래. 선생님, 저를 추천합니다. 그래. 네, 저를 할 것 같으면. 크고 잘생긴 모델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맞아요. 저를 할 것 같으면, 네. 당연히 얼굴도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큰 저 모델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장은 반의 얼굴이잖아요. 제일 잘생긴 제가 당연히 반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맞지? 아니!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뭐 그 말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그래. 선생님. 김범수보다 노래 잘하고 BTS보다 춤 잘 추는 우리 가수가 한번 해볼까? 선생님,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얘들아, 너네 혹시 유튜브 다 알고 있지? 아니. 유튜브 조회수 내가 1000만에 찍은 사람이야. 우와. 내가 반장한 사람이야. 우와. 나 말고 누가 반장을 하겠어? 바로 나! 내가 이만큼 반장을 하고 싶은 그 열망을 담아서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5, 4, 3, 1. 이렇게 반장, 내가 반장하고 싶게 우와 우와 반장하게 해줘. 반장 소원이야. 자, 여기까지 참 우리 반에 대단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한 명 더 추천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나야? 너네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 겸손이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비록 겸손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겸손이가 보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어. 너무나 착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 그 겸손이를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겸손이가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줬던 것 같아. 맞아. 겸손이가 우리 위해서 문도 대신 열어주고 맞아. 청소도 대신 해주고 맞아. 혼자 몰래 칠판도 닦는 것도 봤다니까. 맞아. 나 봤어. 분위기가 이렇게 해줘야지.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 맞아. 겸손이 너. 우리가 서로 잘났다고 잘난 척할 때마다 맨날 박수 쳐주고 그랬던 거 나도 알아. 그래, 나도 겸손이를 뽑을게요. 그렇구나. 우리 겸손이가 알게 모르게 우리 반을 위해 힘쓴 것이 맞네. 자, 이제 그럼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자, 우리 반에 반장으로
당선된 친구는 바로 김경동 군대요. 단장 일치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겸손이를 단장으로 찍어주었어요. 인정 인정. 우리 겸손이 나와서 소감 한마디 해볼까? 얘들아 고마워.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그건 맞지. 지금까지 너희들을 대하고 이제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을 열심히 섬겨볼게. 얘들아 정말 고마워. 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 산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두 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연극 재미있게 보았나요? 연극을 보면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반장 투표를 했을 것 같아요.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를 반장으로 투표했을까요? 연극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마 많은 친구들이 겸손이를 반장으로 뽑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 겸손이 친구는 자만한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주변 친구들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친구였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전사님이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연극에 나온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면 그럼 그때에도 겸손하기만 한 겸손이를 선택할 건가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늘 전교 1등을 하는 똑똑이? 아니면 잘생긴 모델이? 그것도 아니면 노래를 잘해서 이미 유튜브 대스타인 가수 중에 한 명이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자기가 대단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리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남은 건 그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멋지고 또 위엄 있는 모습으로 짠! 하고 등장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이상한, 지금이 예수님의 성대한 환영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등장해요. 그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당나귀예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내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서 당나귀 중에서도 어린 새끼 당나귀 한 마리를 좀 끌고 오너라. 내가 그걸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당나귀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왜 하필 볼품없는 당나귀를 타시려고 하세요? 아휴, 말이나 마차 같은 걸, 좀 모양나는 걸 타시면 안 될까요? 라고요. 친구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당나귀는요, 주로 짐이나 농작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지 사람을 운반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오늘 말씀 속 예수님처럼 귀한 사람이 성으로 입성할 때에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 당연한 전통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우리 예수님은 볼품없는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말보다 당나귀를 더 편애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벌써 먼 이야기 같지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도 이 땅 위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죠? 맞아요. 바로 말구유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렇게 태어난 것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일생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위해 더욱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초라한 나귀를 타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엔 이러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정반대인 모습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에 카펫처럼 길을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환영해 준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을 온맘 다해 환영하고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장면에는 아주 큰 반전이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12장 18절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진짜 마음의 동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였어요. 혹시나 예수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면 나도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덕분에 내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친구들, 결국 그 마음이 뭐죠? 교만과 욕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은 정작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절대 알아보지 못했어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는 내 모습과 마음이 누구와 닮아 있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아야 해요.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언제나 뭐든지 더 갖고 싶어하고 내가 제일 높아지려고만 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만약 나의 모습이 사람들과 닮아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나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해요. 사실 전도사님이 이전에도 어하나부서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딱 마치고 예배까지 모두 마쳤는데 지금은 중학교에 올라간 친구예요. 6학년 한 남자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예요. 무조건 겸손하기만 하면 남들한테 다 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예배당을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전사님이 정말 놀라서 그 친구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자기 PR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자기 PR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광고예요. 예를 들면 회사나 학교의 면접에서 제가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스스로를 광고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으스대고 자랑해야 되고 하물며 게임에서 1등을 해도 2등한 친구를 놀려줘야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자랑해야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나를 높은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손해보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친구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 PR을 하며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결국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말씀이죠. 2018년이니까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요.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오게 되었어요. 그때 전사님이 얼마나 기대가 되던지 나는 반드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드릴 거야 라는 불타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했어요. 이제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솔직히 대단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사역자인지에 대한 온갖 자랑과 나름의 영웅담들을 막 준비를 했어요. 스스로를 높일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간 거예요. 자, 그렇게 면접 당일날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읽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면접을 봤을까요? 준비했던 자랑들과 영웅담은 다 내려놓고요.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러고 예수님이 끝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이 땅의 영광의 주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이번 한 주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해요. 그것이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 친구들 언제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모두 물을 꿇고 다 겨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속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며 더 가지려고만 하는 교만과 욕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란 말씀을 믿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더 갖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 말씀 속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도 정말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왜 이렇게 안 헤어지는 거야? 뒷부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 모르겠다. 아, 잠이나 잘 거야. 아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어째 내가 외우려던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세미야, 어려워하지 말고 단어와 짧은 문장들을 먼저 기억하고 같이 외워보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 부분부터 같이 외워보도록 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의 딸? 주님을 믿는 우리잖아. 나는 엄마 딸, 주님 딸. 히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기억나는 것 같아. 아까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고 있었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뭐였더라? 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뭘 타고 계셨는데?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계셨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이번엔 이어서 외워봐야겠다. 말씀이 이렇게 쉽게 외워지다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할 때 긴 구절이 나왔을 때는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을 위주로 먼저 외우고 말씀을 다 암송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세미아 친구들 모두 외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또 쉽고 재미있는 말씀 암송 시간 암송 안 하고 놀면 뭐하니? 에서 만나요. 안녕! 샬롬! 이번 주 핫한 어린이 국 소식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새해 드리는 두 번째 예배인데요. 예배 시간을 꼭 확인하고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1년 새로운 팀 미션이 시작됩니다. 바로바로 나만의 헌금함 만들기! 다음 주 1월 17일 주일부터 어린이국 온라인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헌금을 드릴 텐데요. 그 헌금을 담을 수 있는 헌금함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전도사님들이 먼저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유년부 전도사님들이 만드신 헌금통입니다. 어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처럼 너무 귀엽죠? 다음으로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들이 만드신 헌금통입니다. 짜자잔! 와, 역시 초등부 헌금함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론 우리 소년부 전도사님들이 만드신 헌금통입니다. 와, 소년부 형 누나들처럼 보기만 해도 뭔가 듬직한 헌금통이네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들처럼 집에 있는 여러 소품들을 이용해서 헌금통을 만들어 보아요. 다 만든 후에는 담임선생님께 사진을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팀 미션이라는 것 기억하고 있죠? 이번엔 헌금함을 한 명도 빠짐없이 만든 반에게 17일 주일날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달콤하게 보낼 수 있는 핫초코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15일 금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내가 만든 헌금함 사진을 전달해주세요. 팀 미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반만의 컨셉과 전략을 준 분반에서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을 맞아 교회학교에 새로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셨는데요. 바로바로 김기영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친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하러 와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장로님께 인사드려볼까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교회학교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여러 선생님들을 도와서 여러분을 섬기게 된 김기영 장로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어릴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다려져서 평일날에는 늘 늦잠을 잤는데 주일날만 되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갔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예배 꼭 잘 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여러분 옆에 계신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께 꼭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시 나중에 또 반갑게 만나요. 안녕. 자, 오늘 어린이국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는 준 분반 하러 가볼까요? 출발! 고고!